이쪽으로 같이 몸이 둘러서 제야 손을 사이드 이동 다시 잡고 소매 그다음에 내 왼팔 끝이 다리로 보조 왼발 밀어주면서 상대 몸 돌리고 왼팔 끝이 높이 그다음에 내가 겨드랑이 펴면서 이제 패스하려고 했더니 상대가 똑같이 언더웍 언더웍 했더니 상대가 똑같이 언더웍 했을 때 상대가 날 밀면서 넘겨 상대가 엎드리려고 하겠지 근데 너무 일어났을 땐 힘들고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왼발이 오른발을 넘기는데 상대 겨드랑이 안쪽으로 넘기는데 상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앞쪽으로 돌려줘야 상대가 자 이때 겨드랑이 조여주고 멈추기 끔시 상대 뒤통수 다리 조여주고 풀사이 보조 그 다음에 자 눌러주고 상대의 다리 제압 발 돌려 사이드 이동 상대 무릎 들어오면 소매 잡 제압해주고 왼발 붙여주고 왼발 밀면서 상대 무릎 돌려주고 상대 잘 안 되시 상대 뭐야 허벅지 안쪽으로 팔꿈치 내줍니다 그럼 다시 들어오면 다시 돌아가고 자 근데 상대 다리가 너무 이때 중요한 게 상대 발가락 쪽 이런 게 뜨면 안 돼요 발가락 쪽이 눌려요 상대 뒤꿈치 쪽이 아니라 발가락 쪽 자 그리고 이렇게 락을 해서 제자에서 꺾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힘이 좋아서 나를 밀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죠 손도 밀고 다리도 하고 뭐 엉덩이 빼고 해가지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내가 녹는 힘이 많은데 다리는 뭐 어디를 감아도 되고 상대 못 일어나게 이렇게 뭐 잡아도 되고 뭐 여기 걸어도 되고 여기 걸어도 되고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상대만 못 일어나게 하면 그냥 허리에 눕는 힘으로 꺾어주면 되죠 내 뒤꿈치 쪽이 아니라 발가락 쪽